저는 상록학교에서 그 학생을 하다가 거기서 공부하고 다시 저 후배들 가르치면서 지금까지 가르치는 국어교사 박용준입니다. 옛날에 참 못했던 공부를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무료로 배운다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그 저기 삶에 있어서 도움이 됐고 힘이 나고 꿈 같은 일이었어요. 처음에는 그냥 내가 취미생활로 시작했지만 좀 뭔가 알아가면서 한 가지 한 가지 성취감이 늘더라고요. 이대로 나의 공부만 할 게 아니라 내 욕심만 채울 게 아니라 후배들 위해서 뭔가 좀 지도해 주자라고 생각해서 시작한 게 국어교사로 1992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. 가르친다는 개념보다도 함께 그 어려웠던 시절을 이겨낸 분들과 어려웠던 걸 이겨내고 공부를 하나씩 해가면서 내 삶에 큰 희망이나 꿈을 키워나가는 그분들의 삶을 보면서 내가 그보다 더 행복한 느낌이 나고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쉽게 떠나지 못하고 이제 제 삶의 한 부분이 되었어요. 제가 여기서 살림을 이루면서 애들을 키웠고 내가 대학까지 공부하고 또 회사를 퇴직하고 나서도 이 지역에 와서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 봉사를 하고 그런 것이 내가 봉사를 해서 고마운 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일을 주는 동대문구가 되고 특히 여기 해기동, 이문동 이 지역은 편안하고 부드럽고 반가움으로 다가서는 지역으로 느껴져요.